자, 8.1을 주제글 쓰기로 하면, 아니, 주제글 쓰기래. 분모로 나타내면 10분의 82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왜 10분의 82냐? 왜? 82가 8.2가 되기 위해서는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지? 10을 해줘야. 나누기 10을 해주면 소수점이 왼쪽에서 왼쪽으로 한칸 움직인다고 했죠? 왜 그럴까?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1 나누기 10은 얼마예요? 0.1이죠. 소수점 1, 자연수 1은 소수점이 여기에 있죠? 나누기 10을 하면 소수점이 한칸 움직여서 여기 소수점 찍고 0 이렇게 쓴다고 했죠? 1 나누기 100은 0.01이라고 했지? 나누기 100은 소수점이 한 칸, 두칸 움직이죠? 요 사이에 0과 0을 쓰면 0.01이 나오죠. 자, 1 나누기 10은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이죠. 소수 첫째 자리는 분모가 10이네요. 그대로 쓰죠. 1 나누기 100은 분모가 100분의 1이죠. 선생님, 저1 나누기 10이 왜 10분의 1인지 몰라요. 자, 다시 갑시다. 1 나누기 10. 나누기는 뭐라고 했어요? 짝대기. 컴퓨터 기호로 슬러시라고 했지? 슬러시를 이렇게 올리면 뭐가 돼요? 분모의 짝대기. 얘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1 나누기 100은, 나누기는 뭐라고 했어? 짝대기. 짝대기는 분모. 1, 100. 요거, 요게 이렇게 올라가서, 요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1 나누기 10. 얘는 1 나누기 100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몇번 반복해줬어요? 너한테 지금 여러분들한테 5번 이상 얘기해줬어요. 자, 8.2는 소수 첫째 자리죠? 그럼 10분의 82를 그대로 쓰면 돼요. 오케이? 즉, 얘는 뭐냐? 82 나누기 10이죠? 82 나누기 10. 80에서 나누기 10 해봐. 소수점 몇 칸, 몇칸 움직여요? 왼쪽으로? 한 칸. 8.2. 나오죠? 이해했어요? 자, 지금 8.2는 10분의 82라는 걸 알았어. 선생님, 왜 얘는 100분의 얼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곱하기 10, 곱하기 10,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분수의 크기는 같죠? 선생님, 이거 이해 못 하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분의 2에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6분의 4가 되죠? 약분하면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 3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같다라고 할수 있죠. 곱하기 나누기, 분모와 분자 똑같은 수를 곱하기 나누기 하면. 그러면 얘 분모 10에 곱하기 10을 하니까 100. 분자 80에 곱하기 10을 뭐 하면 820이 나오는 거예요. 8.2는 100분의 820과 같다, 틀리다? 같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 수학에 지금 소수의 나눗셈을 풀 수가 있는 거야. 나 여기에서 또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소수의 첫째 자리가 왜 분모가 10으로, 10인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1 나누기 10은 10분의 1, 0.1.
그렇죠? 소소 첫째 자리는 자, 또 뭐, 3 나누기 10은 10분의 3. 0.3. 53 나누기 10은 10분의 53. 5.3.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1을 1 나누기 10은 아니, 다시. 그러면 0.1은 10분의 1과 같기 때문에 분모가 10인 분수로 표현 가능. 예를 들어 53, 5.3은 10분의 53과 같기 때문에 분모가 10인 분수로 표현 가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0.1은 자연수 1에서 나누기 10을 한 것과 같다. 나누기 10은 곱하기 10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다. 표현이란이 아니라 계산이 계산값이 같다. 계산값이 같다. 즉, 분모가 10인 분수가 된다. 무슨 말? 예를 들어, 5.3인 경우 자연수 53에서 나누기 10, 즉 곱하기 10분의 1을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10분의 53이 되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의 수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선생님 논리로 쓴 거예요. 이거 이해 갔니? 자, 선생님 영상 올릴 테니까 복습하세요. 알겠죠?